우리나라 삼국지. 우리나라 삼국지 2권 삼국의 정립 제10부 박혁거세. 때는 봄기운이 물어있는 3월이었다. 옥색 비단을 풀어놓은 듯이 낭청하게 흐르는 알천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진한 사로 땅에 흩어져 있는 알천 양산촌, 돌산 고호촌, 무산 대수촌, 취산 진지촌, 금산 가리촌, 명할산 고야촌 여섯 마을의 촌장과 그 제자들이었다. 제가 이처럼 제가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신 이유는 진이 의논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양산촌의 촌장인 알천이 입을 열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우리가 한족을 피해 이곳 진한 땅에 정착한 지도 온 반백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모두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각기 번성한 마을을 이루었으니 이제 서로 힘을 합해 조선을 계승할 나라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로 육천은 한족의 침략을 피해 남하에 온 조선의 유민들이 세운 마을들이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도 웅진을 펼칠 때가 됐습니다. 대수촌장 구레마 역시 흔쾌히 동조했다. 허나 나라를 세우려면 백성을 다스릴 임금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임금으로 삼는단 말입니까? 진지촌장 지백호가 좌중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에 촌장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들은 내심 자신의 부락에서 임금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세술은 세부대의 다무라는 말이 있어. 우리가 새롭게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니 만치 젊고 뛰어난 인물을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아야 할 것이오. 알평이 다른 촌장들의 안색을 살피며 말했다. 잠자코 듣고만 있던 고호촌장 초벌돌이가 침묵을 깼다. 알평공께서 심중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 듯하니 말씀해 보시구리요. 귀촌의 혁거세야말로 임금의 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평이 혁거세를 거론하자 그 자리에 모인 촌장들의 안색이 밝아졌다. 비록 자신의 마을 출신이 아닐지라도 혁거세가 임금 자리에 오른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는 분위기였다. 그만큼 혁거세는 사로 땅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널리 알려진 소문에 따르면 혁거세는 출생부터 범상치 않았다. 어느 날 소벌돌이가 이웃 촌장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소벌돌이가 양산길에 이르렀을 때 어딘가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벌돌이가 소리나는 쪽으로 눈을 돌리니 나정 옆 숲 사이에 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있었다. 순백의 광채를 뿜어내고 있는 말은 한눈에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았다. 소벌돌이가 말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나정으로 다가갔다. 숲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말은 보이지 않고 커다란 알 하나가 덩만히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소벌돌이는 믿기지 않아 뒤따라온 종자를 보고 물었다. 너도 말을 보았지? 예, 저도 분명 보았습니다. 그럼 그새 어디로 갔단 말이냐?
종자가 알 리 없었다. 소벌들은 마치 귀신에 홀린 듯 했다. 제 평생 이렇게 큰 알을 처음 봅니다. 종자는 힘겹게 알을 들어 올렸다. 이를 보고 알이 깨질까 불안해진 소벌돌이가 종자에게 소리쳤다. 네 이놈! 당장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주인이 언성을 높이자 종자는 황급히 알을 바닥에 내려놓으려 했다. 그런데 너무 급히 서두른 나머지 알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알이 땅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두 쪽으로 갈라졌다. 종자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네가 기어이 일을 저질렀구나. 놀란 소벌들은 종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종자는 주인의 꾸지람도 못 들었는지 멍한 표정으로 깨진 알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종자의 시선을 따라 깨진 알을 들여다본 소벌들은 짧은 탄성을 토해냈다. 놀랍게도 알 속에는 갓난 사내아이가 다소곳이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아기는 주변에서 일어난 소란에도 아랑곳 없이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수습한 소벌들은 여전히 넋을 잃고 있는 종자를 일깨웠다. 이는 필시 하늘이 내려주신 인연이다. 이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야겠다. 소벌들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어 품에 안았다.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서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순간 정신이 맑아지면서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소벌돌이는 아기의 이름을 밝은 세상이란 뜻으로 혀꺼설에 짓고 자식으로 삼아 키웠다. 이때부터 혀꺼설은 소벌돌이의 아들로 자라났다. 혀꺼설은 기이하게 태어났을 뿐 아니라 성장하면서도 남달리 뛰어난 면모를 드러냈다. 10살이 됐을 때 그는 이미 농경과 양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을 능숙하게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질병 치료에도 비상한 재간이 있었다. 또한 예법과 풍속의 발과 촌민들의 대수사를 두루 돌보았다. 그래서 고천 백성들은 혀꺼설을 아끼고 존경했다. 혀꺼설의 명성은 고천을 넘어 주변 진안 땅에 널리 퍼져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한 가리촌의 촌장인 지타가 소벌돌이의 집으로 하인을 보내왔다. 하인은 소벌돌을 만나 지타의 뜻을 전했다. 저희 어른께서 기니 이댁 도련님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귀촌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가? 우리 마을의 돼지와 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돼지와 소 등의 가축은 마을의 귀중한 재산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 내 당장 혀꺼세를 보내겠네. 소벌돌이는 하인을 시켜 혀꺼세를 불렀다. 마침 처소에서 글을 읽고 있던 혀꺼세는 소벌돌이의 부름을 받고 달려왔다. 부르셨습니까? 가리촌의 가축들에게 괴질이 돈다고 하니 가서 돌보도록 해라. 혀꺼설은 소벌들의 분부를 받고 지타가 보낸 하인과 함께 가리촌으로 갔다. 혀꺼설가 가리촌에 도착하자 촌장인 지타가 황망히 나와 맞이했다. 여러 날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안색이 매우 어두웠다. 이렇게 와주어서 고맙네. 먼저 축사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참담한 얼굴을 본 혀꺼설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었다. 혀꺼설은 지타의 안내를 받아 축사에 도착했다. 혀꺼설은 한참 동안 축사와 주변을 꼼꼼히 살피더니 무언가를 알아낸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타가 기대에 차서 물었다.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원인을 알겠는가? 이는 축사에 사기가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축사를 마른 땅에 옮겨 짓되 그 암벽은 붉은 빛이 도는 황토를 발라 만드십시오. 그리고 축사 사방에는 붉은 부적을 붙여 사기가 새로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무릇 붉은색은
오행 중 화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데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가리촌 사람들은 혁거세의 말에 따라 음습한 곳에 있던 축사를 양지로 옮기고 황토를 써서 새로 지었다. 그 사이 혁거세는 목욕재기하고 경면주사를 갈아 정화수에 괴인 후 이를 부세적시어 부적을 썼다. 며칠 후 새로운 축사가 완성됐다. 혁거세는 장작을 준비시켜 이미 사기가 골수에 뻗친 가축들을 불태운 후에 온전한 가축들만 축사에 넣었다. 그러자 마을을 휩쓸던 병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가리촌 사람들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과연 그대는 하늘이 낸 사람이네. 내 그대의 은덕을 결코 잊지 않을 걸세. 지타가 가리촌 사람들을 대표해서 살해했다. 혁거세가 고천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서자 촌장 지타를 비롯한 가리촌 사람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와 그를 환송했다. 이후로도 혁거세는 주변 불황민들의 일을 제 몸처럼 돌봤고 차츰 그들로부터 신망을 얻었다. 기원전 57년, 혁거세는 사로육부 촌장들의 추대를 받아 거서관에 올랐다. 이때 그의 나이 13살이었다. 태어날 때 박처럼 생긴 알에서 나온 까닭에 혁거세는 성을 박씨라 했다. 박혁거세 왕은 나라 이름을 선하벌이라 칭하고 나라의 창업을 사만 각국에 알렸다. 이후 선하벌은 서벌 혹은 서야벌 등으로 불리다가 설하벌을 거쳐 마침내 신라로 불리게 됐다. 혁거세의 명성을 익히 듣고 있던 주변 나라들은 사신을 보내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우호를 다짐했다. 박혁거세는 궁궐의 일과 정치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사로육부장을 불러 그의 통치 철학을 밝혔다. 우리가 옛 조선의 유민으로 이곳에 내려와 정착한 지도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짐은 백성들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국가입니다. 탐관오리와 외적의 침입이 없는 나라여야만 백성들은 태평가를 부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역대 당군님들이 가르치신 인간의 도리에 거스름 없이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또 빈발하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애국심을 함양시키고 무예를 조련해서 강한 군사를 키워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농사와 양잠에도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정의 대소신하들은 어린 왕의 뜻이 명찬한 것을 알고 감탄하여 제 몸을 생각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이처럼 혁거세가 왕위에 올라 백성들을 두루 살피고 착한 정치를 베풀자 설하벌은 차츰 그 기반을 잡아갔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박혁거세 왕도 성년이 됐다. 조정 대신들은 박혁거세 왕에게 왕후를 맞이할 것을 구원했다. 이제 폐하께서도 왕후를 맞이하셔서 왕실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셔야 하옵니다. 대신 알평이 왕에게 은근히 아뢰었다. 왕이 얼굴을 붉힐 뿐 별다른 말이 없자 소벌돌이가 나섰다. 왕후란 백성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왕후가 되실 분은
지혜와 덕망을 고루 갖추어야 합니다. 육부의 처자들 중에 그와 같은 조건에 합당한 배필을 찾아보겠습니다. 경들의 뜻대로 하구려. 박혁거세는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마뜩지 않은 왕의 태도와는 달리 대신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돌아갔다. 이들은 자신의 딸을 왕후로 만들 수 있으리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날 밤 박혁거세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박혁거세는 홀로 궁실을 빠져나와 아령정에 이르렀다. 그때 하늘에서 뇌성병력이 일더니 우물에서 용 한 마리가 솟구쳐 올랐다. 박혁거세는 이를 보고 크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우물을 타고 올라온 용은 옆구리에서 계집아이를 하나 낳더니 하늘로 사라졌다. 계집아이는 그 자리에서 점점 자라나더니 자택하고 온 처녀의 모습으로 변했다. 박혁거세는 처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급하게 뛰고 호흡이 가빠왔다. 처녀는 박혁거세를 바라보며 살포시 웃음 짓더니 얼성북적으로 사라졌다. 박혁거세는 처녀의 뒤를 따르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처녀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가자 박혁거세는 안타까운 마음에 큰 소리로 처녀를 불렀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박혁거세는 버둥거리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어느새 영창으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박혁거세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다. 익숙한 방 안의 전경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박혁거세는 자신이 꿈을 꾸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생생했다. 박혁거세는 즉시 의복을 갖춰 입고 처소를 나섰다. 밖에서 번을 서고 있던 시종이 갑작스런 왕의 출타에 어리둥절하며 뒤를 따랐다. 박혁거세는 꿈속에서 보았던 아령정에 이르렀다. 우물의 모습은 꿈속에서 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박혁거세는 한참 동안 우물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왕의 갑작스런 행동을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던 시종이 조심스럽게 왕에게 물었다. 폐하! 이곳에는 무슨 일로 나오셨사옵니까? 박혁거세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월성북쪽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가 찾던 처녀의 모습은 없었다. 박혁거세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시종에게 말했다. 넌 지금부터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 우물 근처에서 태어난 아이에 관해 수소문해보도록 해라. 시종은 명을 받고 주변에 있는 인가로 갔다. 그곳에서는 벌써부터 아침밥을 짓는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혼자서 궁으로 돌아온 박혁거세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조회를 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꿈속에서 본 여인의 모습으로 가득하여 신하들의 말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박혁거세는 시종이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렸다. 조회가 끝나고 해가 어느덧 중천에 떴지만 시종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궁성문이 닫힐 무렵이었다. 그제야 시종이 정전으로 들어왔다. 네 이놈, 어디 가서 놀다 이리 늦었느냐? 박혁거세의 호통을 듣고 안색이 창백해진 시종이 쩔쩔맸다. 소신이 왕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찌 조금이라도 소홀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렇다면 왜 이리 늦었느냐? 폐하의 명을 받잡고 마을로 내려가 우물에 얽힌 소문을 탐문하던 중 하도 귀한 일이 있어 확인하고 오느란 늦었사옵니다.
시종은 억울하다는 듯 울상을 지었다. 박혁거세는 기이한 일이란 시종의 말에 호기심과 함께 막연한 기대감이 생겼다. 그래, 일단 들어보자꾸나. 만일 한치라도 거짓이 있다면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부가 있겠나이까? 시종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시종이 박혁거세 왕에게 전한 이야기는 놀랍게도 간밤의 꿈과 너무도 일치했다. 그가 근처 인가에 있는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18년 전, 그러니까 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그 해에 아령정의 용이 출현했다. 용은 옆구리에서 계집아이를 낳고 사라졌는데 그때 그 앞을 지나던 마을의 노파가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생김새가 여느 아이와 다름이 없었지만 입술이 달개부리처럼 생겼다는 점이 유별 났다. 노파는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준 아이라고 여기고 데려다 키우기로 결심했다. 노파는 아이가 특이한 생김으로 인해 해코지를 당할까 걱정하여 마을을 떠나 인적이 드문 월성 북쪽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아이는 노파의 정성 속에서 별탈 없이 무럭무럭 커갔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아이는 더없이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났다. 노파는 밤에 집앞 냇가에서 소녀를 목욕시키고는 했는데 그날도 날이 저물자 소녀는 꺼리낌 없이 옷을 벗고 냇물로 뛰어들었다. 유난히 밝은 달빛이 소녀의 몸을 감쌌다. 소녀의 풋풋한 나신이 물보라와 어울려 너울거렸다. 냇가에 앉은 노파는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가 물장난을 치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소녀가 멈춰서는가 싶더니 별안간 비명을 질렀다. 노파는 놀라서 소녀에게 달려갔다. 소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자신의 사타구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산수의 열매처럼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냇물은 해질녘 노을빛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노파는 물에 젖은 채 떨고 있는 소녀를 안고 다독였다. 노파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소녀가 드디어 여자가 된 것이었다. 노파의 위로 덕분에 마음이 진정된 소녀가 얼굴을 들었다. 순간 노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달개부리 같았던 그녀의 입술이 어느새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것이 아닌가. 소녀가 살포시 미소를 지었다. 노파는 소녀의 미소를 보니 이제 막 번데기를 벗어나 아름답게 날개를 펼치는 나비의 모습이 떠올랐다. 저는 노인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소녀야말로 폐하께서 찾고 계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사옵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행적을 추적하여 결국 사는 곳을 알아내사옵니다. 시종은 스스로 대견한 듯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 소녀가 사는 곳이 어디더냐? 박혁거세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예. 소녀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월성 북쪽 마을에 가서 수소문해보니 모두 그녀를 잘 알고 있었사옵니다. 그녀 이름은 아령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령이라고 했다. 아령은 입뿌리가 떨어져 나간 후에 인근 마을에 내려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남달리 아름다운 자태와 할머니를 지극정손으로 모시는 착한 심성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내 당장 그녀를 만나봐야 되겠다. 박혁거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시중의 말을 들으니 그녀는 자신이 꿈속에서 만났던 여인이 틀림없었다.
날이 저물자 박혁허사는 변복을 하고 시종을 앞세워 국문을 빠져나왔다. 휘영청뜬 보름달이 사위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길가에 선 나무들이 가지를 흔들며 왕의 행차를 맞이했다. 어느덧 소녀가 산다는 마을에 이르렀다. 마을은 고된 일을 끝내고 돌아온 농부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간간이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박혁허사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폐하! 이곳이옵니다. 박혁허사는 시종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현실로 돌아왔다. 작고 초라한 오두막집이었다. 얼기설기 엮어놓은 엉성한 울타리가 그의 마음을 안쓰럽게 만들었다. 개 아무도 없는가? 이웃 사람들이 들쇠라 목소리를 낮추어 주인을 찾았다. 이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노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밤중에 누구지? 야령아, 나가보거라.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열린 문틈 사이로 치맛자르기 사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네십니까? 바윗살을 흘러내리는 계곡물처럼 맑고 옥쟁반에 은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였다. 이곳이 알령이란 처녀가 사는 곳이 맞소? 박혁허사는 짐짓 모른 채 하며 물었다. 제가 알령입니다만 무슨 일이신지요? 알령이 문 밖으로 나와 마당에 내려섰다. 달빛 아래 그녀의 자태가 완연히 드러났다. 흑단처럼 검고 윤기 있는 머리채 아래로 삼속처럼 희고 고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능수보들처럼 흘러내린 몸의 곡선은 그야말로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박혁허사는 아령을 본 순간 숨이 막혔다. 그녀는 바로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여인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녀를 바라만 볼 뿐이었다. 박혁허사와 눈이 마주친 아령은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었다. 그러더니 잠시 후 그녀의 눈에서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언젠가는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박혁허사는 그녀와 자신이 강한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잘려져 나갔던 팔다리가 다시 솟아나 완전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을 때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님이 찾아오신 게냐? 예, 할머니.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아령은 눈물을 닦으며 노파에게 달려갔다. 그분이라면 네 꿈에 나타나신다는 난군이 말이냐? 노파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확인했다. 네, 그분이 절 만나러 오셨어요. 노파는 떨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우고 방 밖으로 나오려 했다. 아령이 노파를 부축해서 박혁허사가 서 있는 곳으로 나왔다. 이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 귀한 본을 볼 수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노파는 노환으로 인해 눈이 멀어 있었다. 박혁허사는 안쓰러운 마음에 노파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노파는 박혁허사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였는지 아령이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마을로 내려온 이후로 아령은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 꿈에서는 늘 준수하고 위엄 있는 청년이 아령을 찾아왔다. 청년은 아령에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기이한 일들을 들려주며 산천을 함께 거닐다가 돌아왔다. 비록 꿈이었지만 청년의 모습과 그가 했던 말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 한편에 도사리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꿈속의 청년은 아령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잡았다. 아령은 청년이 언젠가는 꿈이 아닌 현실에서 자신을 찾아오리라 굳게 믿었다. 노파는 아령에게 그건 단지 꿈일 뿐이라고 타일렀다. 그런데 오늘 밤 정말 거짓말처럼 꿈속에 청년이 나타난 것이었다. 노파는 이 모두가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했다. 박혁거사는 아령이 자신의 천생 배필이라 생각했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소?
박혁거세가 묻자 아려운 주저하며 말했다. 낭구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늙고 눈먼 할머니를 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저리고 아픕니다. 걱정 마시오. 할머니도 함께 모시고 가면 되지 않겠소? 이에 노파는 펄쩍 뛰며 아령이에게 손살을 쳤다. 나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 조금도 없다.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낯선 곳에 가서 살고 싶지 않구나. 제가 없으면 누가 할머니를 돌봐드리겠습니까? 걱정 말아라. 이웃이 모두 좋은 사람들이니 잘 돌봐줄게다. 노파가 워낙 완강하게 거부했으므로 아려운 애가 타 더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요. 내 궁으로 돌아가는 즉시 궁인을 보내어 돌보도록 하겠소. 노파는 자신의 앞에 있는 청년이 임금이란 말을 듣고 그 자리에 황망히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어리석은 늙은이가 임금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박혁거세는 노파를 일으켜 세우며 다독였다. 나는 알령을 훌륭히 키워준 그대의 공로를 잊지 않겠소. 그동안 고생했으니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소. 그제야 아령의 얼굴에 목련처럼 화사한 웃음꽃이 피었다. 궁으로 돌아온 박혁거세는 날이 밝자마자 신하들에게 명해 마물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했다. 며칠 후 박혁거세와 아령의 혼례가 온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참으로 하늘이 만들어준 기이한 인연이었다. 박혁거세는 왕후와 더불어 육부를 돌면서 백성들을 위모하고 농사와 뇌치기에 힘쓰도록 권장했다. 이로 인해 나라 안의 땅이 갈수록 비옥해지고 백성들의 살림이 윤택해졌다. 서라벌이 살기 좋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난해 여러 소국이 나라를 바치고 박혁거세의 백성이 되기를 청했다. 나라가 차츰 번성하자 박혁거세는 새로이 토성을 쌓고 예법과 풍속을 바로 세웠다. 그러자 밤에 문을 잠그지 않거나 들판에 노적가리를 그대로 쌓아두어도 도적이 들지 않을 만큼 나라가 평안했다. 박혁거세가 나라를 다스린 지도 30년이 흘렀다. 태평성대를 누리던 서라벌은 차츰 주변 강국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당시 진안과 변안 땅의 소국들은 마한왕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임금을 세우는 데에도 일일이 마한왕의 재가를 받았고 매년 나라의 특산물을 곡물로 바쳐야만 했다. 서라벌도 예외는 아니어서 마한왕에게 얼마간의 곡물을 바치고 있었다. 그런데 마한왕은 서라벌이 부유하다는 소문을 듣고는 일방적으로 곡물을 두 배나 요구했다. 박혁거세는 이전까지는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숙여왔지만 결코 비굴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마한왕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더 이상 곡물을 보내지 않았다. 마한왕은 서라벌이 곡물을 바치지 않자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어 독촉했다. 하지만 박혁거세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마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박혁거세는 호공을 사신으로 마한에 보냈다. 마한왕은 호공을 보자마자 호통부터 쳤다. 서라벌은 우리의 속국인데 요 근래에는 곡물도 보내지 않고 있다.
내 당장이라도 군사를 일으켜 너희들을 응징할 것이다. 호공 이에 굴하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나라는 두 성인이 몸을 일으키신 이후로 인사가 잘 다스려지고 천시가 순조로워 창고가 가득 차고 백성들은 겸양하고 우더른을 공경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진한은 물론 변한, 낙랑국, 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우러러봅니다. 그럼에도 우리 폐하께서는 항상 겸허하게 이웃나라를 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이곳에 온 이유도 우리 폐하의 밝은 뜻을 받들어 마한 왕께 예를 갖추고 우호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군사의 힘을 내세워 우리나라를 핍박하시니 어찌 어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호군 너무도 당당하게 살아버리 이제 더는 마한의 속국이 아니라고 말했다. 마한왕은 크게 노했다. 한갓 소국에 사시니 어찌 이리 방자하단 말이냐?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내 이 길로 설아보를 치리라! 이때 위솔선 웅천이 왕을 말렸다. 사신의 목을 베어서는 안 되옵니다. 박혁거세는 인의를 중시하여 주변 나라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만일 명분 없이 설아보를 친다면 다른 나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옵니다. 웅천은 설아벌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리라는 확신이 없었다. 게다가 만일 설아벌과의 전쟁이 길어지면 그동안 목지국에서 마한왕을 독점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는 마한의 여러 나라가 들고 일어날 위험도 있었다. 웅천의 뒤를 이어 여러 신하가 설아벌 정벌을 반대하자 마한왕은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못했다. 이리하여 호공은 무사히 설아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처럼 설아벌은 마한조차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이듬해 마한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설아벌 조정은 마치 가마솥에 끓는 물처럼 들끓었다. 마한왕이 죽었으니 마한은 한동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때 마한 땅을 친다면 쉽게 평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문이 흥분하여 아뢰었다. 마한을 다스린 진왕은 마한 여러 나라의 의논에 초대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목지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몇 대에 걸쳐 왕위를 독점하고 있었다. 목지국의 전횡에 불만을 품고 있던 초리국 등 마한의 큰 나라들은 이번만은 왕위를 양보할 수 없다고 벼르고 있었다. 진왕의 죽음으로 마한 여러 나라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재난을 틈타 핍박하는 것은 어지지 못한 일이다. 짐이 백성들에게 예의 도덕을 권장하면서 스스로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박혁거세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대의를 저버릴 수 없었다. 무력을 앞세우기보다 인의를 바탕으로 덕치를 펼침으로써 백성들을 감화시키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왕도였다. 왕의 뜻이 확고하니 신하들도 마한을 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이처럼 박혁거세가 덕치를 펼치니 주변의 소국들은 왕을 성인이라 칭하며 의존하게 이르렀다. 어느 날 예맹에서 사신을 보내와 박혁거세에게 도움을 청했다. 낙랑국의 침입을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이 무렵 사만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낙랑국이었다. 고조선의 붕괴 이후 고조선의 요동 땅 일부가 한의 영토가 되자
그곳에 살고 있던 고조선 유민들이 해수 남쪽으로 내려가 다시 나라를 세웠다. 이것이 바로 낙랑국이었다. 오랜 전통 문화를 가진 낙랑국은 비옥한 평야와 풍부한 철, 구리, 금산지를 갖고 있는 데다가 대외교역도 활발해서 대단한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강한 국력을 기반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북쪽의 고구려와 남쪽의 백제가 성장하면서 낙랑국의 입지가 흔들리게 됐다. 낙랑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동남쪽의 예맥과 진안 방면으로의 진출을 꾀했다. 박혁거세는 사신에게서 예맥 여러 부락의 참상을 전해듣고 낙랑국과의 일전을 결심했다. 박혁거세는 장자인 남해와 현신 호공에게 1,000명의 군사를 주어 동옥절을 구원하게 했다. 남해는 아령 부인의 소생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성품이 중후한 데다가 기량이 뛰어나 왕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남해는 군사를 이끌고 사신을 길잡으려 하여 예맥 땅 하슬라에 이르렀다. 웅장한 산과 너른 바다가 어울려 하슬라의 풍광은 눈이 시원해질 정도로 아름다웠다. 마치 전투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유람을 나온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남해가 경치를 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 하슬라의 거수가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왔다.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거수의 치사에 남해가 나서서 답례했다. 노고랄 게 있습니까? 저희 폐하께서는 예맥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일각도 지체하지 말고 가서 도우라 하셨습니다. 뒤이어 호궁이 예를 갖추며 하슬라 거수에게 물었다. 낙랑국 도당의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대령을 넘어온 자들이 좋게 2천은 될 듯합니다. 이미 예맥의 여러 부락이 저들의 공격을 받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백성들은 낙랑국 군사들에게 쫓겨 하슬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슬라 거수는 겁에 질려 있었다. 이제 염려치 마십시오. 우리가 저들을 물리치겠습니다. 남해는 하슬라 거수를 안심시켰다. 적군의 수요가 2천에 이른다 하니 정면으로 맞부딪혀서는 이기기 어려울 듯하오. 무슨 계책이 없겠소? 남해가 호공에게 물었다. 낙랑국의 기병은 강합니다. 보병이 대부분인 우리로서는 평지보다는 산지에서 싸우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진곡의 아래 계곡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군사를 계곡 주위 숲속에 매복시키고 하슬라 거수로 하여금 적군을 공터로 유인하게 하여 불시에 급습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절묘한 계책이오. 저들은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지 모를 테니 아무런 생각 없이 함정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오. 하슬라 거수도 호궁의 계책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남해가 하슬라 거수를 바라보며 주의를 주었다. 절대 낙랑국 군사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야 하오. 이번 싸움의 성패는 오로지 거수님에게 달려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슬라 거수가 돌아간 후 남해는 군사를 이끌고 진고개로 이동해서 계곡 공터 주위 숲속에 군사를 매복시켰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 무렵이었다. 말발굽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남해는 칼자루를 단단히 잡았다. 소금기를 머금은 습한 바람이 나뭇가지를 치고 지나갔다. 멀리서 한 무리의 하슬라 군사가 쫓겨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뒤로 낙랑국의 기병들이 금방이라도 덮칠 기세로 바짝 쫓고 있었다. 하슬라 군사가 계곡 초입에 이르렀다.
허슬라 군사들의 뒤를 이어 낙랑국 군사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당도했다. 계곡은 산으로 들어가면서 넓은 공터가 나타났다. 무서운 기세로 쫓아온 낙랑국 군사들은 꾸역꾸역 계곡 안으로 몰려들어왔다. 하슬라 군사들은 계곡의 넓은 공터를 지나 3355 진국위를 향해 기다시피 올라왔다. 남해는 천천히 칼을 뽑았다. 칼집을 빠져나온 남해의 칼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구쳤다. 사라벌 군사들은 이에 한화라도 보내듯이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숨어있던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갔다. 파도가 해안의 바위를 집어삼키듯이 사라벌 군사들은 낙랑국 군사들을 덮쳤다. 이때 등을 보이고 도망치던 하슬라 군사들도 되돌아서서 낙랑국 군사들을 공격했다. 낙랑국 군사들은 예기치 않은 기습에 저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땅 위에 얼굴을 박았다. 사라벌 군사들의 창칼이 허공에 빗살문을 그릴 때마다 낙랑국 군사들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몸을 파닥거리며 쓰러져갔다. 초록빛이 차츰 붉게 물들어갈 때쯤 고요했던 숲은 세 나라 군사들의 고함과 신음으로 가득 찼다. 이때 선두에 서서 낙랑국 군사를 베고 있던 남해는 낙랑국 장수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달아난 모습을 봤다. 남해는 재빨리 뛰어가 장수의 앞을 가로막았다. 남의 목숨은 중한지 모르더니 제 목숨은 아까운겨로구나! 남해는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마을을 약탈하고 선량한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은 도당의 수괴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남해는 분노를 담아 칼을 휘둘렀다. 그런데 낙랑국 장수 또한 그리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풍괴였는데 원래는 악명이 높은 구월산 산적의 두목이었다. 예전에 낙랑국왕은 그를 잡기 위해 몇 차례 군사를 보냈지만 워낙 무용이 뛰어나고 산세의 밝은 자였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낙랑국왕은 할 수 없이 풍괴를 회유하여 장수로 삼았다. 낙랑국의 장수가 된 후 풍괴의 활약은 낙랑국왕을 기쁘게 했다. 풍괴가 군사를 이끌고 마한과 진한 예맥 땅을 넘나들며 식량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잡아다 바쳤기 때문에 낙랑국의 국가는 차고 넘쳤고 노예를 부릴 사람들은 남아돌 지경이었다. 풍괴에게는 노략질을 한다는 점에서 산적 시절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이었다. 풍괴는 대도를 잘 썼는데 삼합 이상 버티는 자가 없었다. 풍괴는 대도를 들어 남해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냈다. 남해는 곧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해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공격을 멈춘 채 상대의 움직임을 살폈다. 남해가 가만히 있자 이번엔 풍괴가 대도를 들어 남해의 머리를 내리쳤다. 바람을 가른 소리와 함께 칼날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떨어져 내렸다. 그대로 받는다면 칼은 물론 몸마저 반쪽이 날 처지였다. 남해는 살짝 몸을 피해 대도를 흘려버렸다. 풍계는 자신의 일격이 실패하자 미친 듯이 공격을 퍼붓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 했다. 남해는 우리를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유연하게 몸을 움직여 풍계의 공격을 무산시키네. 그의 손놀림이 무뎌진 틈을 노려 가까이 다가섰다. 위기를 느낀 풍계는 남해를 향해 온 힘을 쏟아 일격을 날렸다. 하지만 별무 소용이었다. 힘껏 내리친 대도가 목표물을 잃고 허공을 가르자 풍계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남해는 이를 놓치지 않고 몸을 날려 풍계의 옆구리를 치고 들어갔다. 풍계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남해와 자신의 허리에 꽂힌 칼날을 번갈아 보았다. 남해가 있는 힘껏 칼날을 빼내자 풍계의 몸은 힘없이 말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진국의 계곡에서의 전투는 사라불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이 싸움에서 목숨을 건져 돌아간 낙랑국 군사의 수혈은 채 500이 미치지 못했다. 사라벌군이 낙랑국 군사들을 물리치자 예맥 땅에서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낙랑국 군사들을 피해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은 모두 자신의 부락으로 돌아갔다. 남해가 이끄는 사라벌군은
하슬라 거수를 비롯한 각 부락의 거수들과 백성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설아벌로 돌아갔다. 서력 3년, 가을이 깊어하던 어느 날이었다. 이때는 어느덧 박혁거세가 사로 육천의 추대를 받아 설아벌을 창업하고 왕위에 오른 지 60년이 되던 해였다.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분주히 뛰었다. 그때 갑자기 귓전을 울리는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곧이어 금성 남문 위에 벼락이 떨어졌다. 왕명으로 도성을 순시하던 호공은 이를 보고 놀라서 남문으로 뛰어갔다. 호공이 남문에 당도하니 수문장이 뛰어나와 맞이했다. 피해 정도는 어떠한가? 파수대 지붕이 날아가고 문이 불탔습니다. 상한 사람은 없는가? 워낙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미처 피하지 못한 파수병 서너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문장은 잔뜩 상기된 얼굴이었다. 호공이 다가가 살피니 성문에서는 여전히 거름이 피어오르고 주변에 무너진 성벽의 잔재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 무슨 변괴란 말인가? 호공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성곽에 벼락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이는 필시 앞으로 나라에 상스럽지 못한 일이 일어나리란 징조였다. 호공이 수문장에게 현장을 수습하라 지시하고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궁으로 향했다. 호공이 궁문에 이르렀을 때 길 저편에서 백장 설궁이 안색이 하얗게 질려 뛰어왔다. 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소? 넋이 나간 듯한 설궁을 보는 순간 호공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도성 북편에 있는 우물에서 용 두 마리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궁은 심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설궁의 말을 들은 호공은 그제야 자신이 느낀 불안감의 실체를 깨달았다. 옛날부터 용이란 임금을 상징하는 신물이었다. 그렇다면 도성에 자리 잡고 있던 용 두 마리가 승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이제 설아벌의 두 성인이 속세를 버리고 떠날 때가 된 것이었다. 호공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징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누가 박혁거세 왕과 아령부인 만큼 백성들을 아끼고 올바른 정사를 펼칠 수 있겠는가? 호공은 자신의 우려가 한갓 기우이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호공은 설궁을 집으로 보내어 쉬게 한 후에 입궁하여 왕에게 도성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뢰었다. 호공은 되도록 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용이 승천했다는 대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왕의 안색을 살피게 됐다. 다행히 왕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호공은 내심 다행이라 여겼다. 조정 분위기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온했다. 저녁이 되어 정무가 끝나자 신하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물러나갔다. 이때 박혁거세 왕이 밖으로 나가려는 호공을 불러세웠다. 잠시 그대와 할 얘기가 있네. 호공은 얘기를 듣기도 전에 지레 가슴이 내려앉았다. 박혁거세 왕은 호공을 별실로 이끌었다. 호공은 잔뜩 긴장한 채 그의 입만 쳐다보았다. 자네도 오늘 알았겠지만 내 이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네. 호공은 왕의 말을 듣고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박혁거세 왕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는데 그걸 숨기려 애썼던 자신이 우스웠다. 호공,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호공은 부탁이란 말에 왕을 쳐다보았다. 지금 박혁거세 왕은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말씀하십시오.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소신의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짐은 그대가 이 나라를 맡아주었으면 하네. 호공은 뜻밖의 제안에 몸둘 바를 몰랐다. 현명한 왕자들이 계신데 어리석은 소신이 어찌 대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명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거사관에게는 만백성을 올바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네. 그러니 핏줄보다는 사람 됨됨이를 먼저 봐야 하지 않겠나? 이 나라를 위해서는 그대와 같은 현명한 사람이 보위를 이어야 하네. 박혁거세와 온 호공을 설득하려 했었다. 하지만 호공은 탈 것만큼도 왕위의 욕심이 없었다. 소신은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부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호공은 단호히 고사했다. 이는 그대 일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이니 신중히 생각을 해보게나. 박혁거세 왕 역시 쉽게 뜻을 굽힐 생각이 없는 듯했다. 호공이 궁궐을 빠져나오니 어느새 어둠이 울타리를 치고 있었다. 호공은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다. 왕의 뜻은 완강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왕위를 이어야 할 판이었다. 호공은 남해가 마음에 걸렸다. 왕실과 조정에서는 이미 남해가 왕위를 이으리라고 믿고 있을 터였다. 만일 박혁거세 왕이 왕위 계승자로 자신을 지목한다면 신하들이 반발할 게 틀림없었다. 호공은 나라가 분란에 휩싸이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서산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의 끝자락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이제 곧 겨울이 닥쳐오리라. 호공은 도성을 떠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것만이 서라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었다. 막상 떠나려고 생각하니 서라벌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호공은 본디 서라벌 태생이 아니라 바다 건너 대마국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삼한을 오고 가는 상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삼한의 앞선 문물을 접했던 호공은 커가면서 삼한 땅을 동경하게 됐다. 관례를 치를 나이가 되자 호공은 아버지를 따라 변한의 부야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를 둘러보게 됐다. 그는 처음 배를 타고 부야국에 도착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었다. 척박한 대마도와는 달리 부야국의 땅은 비옥하고 풍요로웠다. 오가는 사람들은 활기가 넘쳐 흘렀다. 철과 곡식 등의 물산이 풍부했다. 삼한의 다른 나라들도 부야국만큼은 아니었지만 여유롭고 정겨웠다. 상단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 호공은 아버지에게 부야국에 남겠다고 선언했다. 아버지는 아직 어린 아들을 혼자 남겨둘 수 없어 반대했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호공을 거래가 있는 부야국 상인의 집에 맡겼다. 부야국에 남은 호공은 상인에게 일을 배우는 틈틈이 부야국의 삼천을 돌아다니며 호연지기를 길렀다. 이때가 어린 호공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절이었다. 하지만 호공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외를 출발해 부야국으로 오던 아버지의 상단이 해적의 공격을 받아 몰살당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호공의 시련은 시작됐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달랠 사이도 없이 호공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야 했다. 아버지가 죽자 사례를 받을 수 없게 된 부야국 상인이 호공을 노비처럼 부려먹었던 것이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밤이 깊어질 때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중노동을 하면서 잔뼈가 굵어갔다. 세월이 흘러 호공은 옹골찬 청년으로 자라났다. 그는 여전히 허드레 일꾼 신세기는 했지만 앞날에 대한 포부만은 누구보다도 컸다. 고된 일과 속에서도 틈틈이 익힌 글을 통해 물리를 터득하고 세상의 이치를 스스로 깨우쳤다. 그는 매일같이 상인의 집을 떠나 웅지를 펼칠 날을 꿈꿨다. 그러던 채 서라벌 왕 박혁거세의 명성이 부야국에까지 전해졌다. 호공은 박혁거세 왕이 성인이란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서라벌의 박혁거세 왕이라면 그가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것만 같았다. 날이 저문 후 호공은 집안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서
상인의 집을 빠져나왔다. 그는 박혁과 서방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걸식을 하며 사흘 만에 사라발의 도성인 금성에 이르렀다. 금성에 들어선 호공은 그 번화함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과연 진한의 중심지라 할 만한 곳이었다. 호공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궁궐을 찾아왔다. 궁문 앞에 선 호공은 곧 박혁과 서방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일개 평민의 신분으로 일국의 왕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라벌의 궁선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 호공이 군사들에게 이끌려 박혁꽃의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왕이 호공을 보자마자 무릎을 치며 좋아했다. 내 오늘 흙 묻은 진주를 얻었노라. 박혁거사는 해안을 발동하여 호공의 진면목을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그 뒤로 호공은 박혁거세의 신하로서 많은 일들을 함께했고 왕이 정사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군왕의 도를 익혔다. 그때만 해도 호공은 박혁거세가 자신을 왕위 계승자로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오늘에 와서 왕으로부터 양위의 뜻을 듣고서야 미루어 이를 짐작할 따름이었다. 호공은 그동안 받았던 애정과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못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은 떠나야만 했다. 그 길만이 궁극에 가서는 나라를 위하는 길이었다. 하늘을 보니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함지방만한 달이 두둥실 떠 있었다. 최병학, 황원, 송두석, 정기항, 이윤선, 황일청, 김익태, 박영화, 문선희, 장주영, 김병학, 이은주, 변종필, 이재웅, 신찬혁, 고성일,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10부 박혁거세 편이었습니다.